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너 정말 네 시아버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? 네, 전 모릅니다. 아니,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식구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? 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요. 저 좀 책임져 주세요. 뭐? 저 이제 준혁 씨한테 못 돌아가요. 제가 고모부님 편에서 기자회견 했으니까 저 책임져 주세요. 네가 지금 어딜 와서 회장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? 전 잘못이 없었어요.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풀었으니 준혁 씨가 저를 가만두겠어요?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. 고모님이 다른 병원까지 다 막아놓으셔서 아무데도 못 갑니다, 저. 너희 내외 때문에 회장님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데 뭐? 책임을 져줘? 네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어디 와서 생색을 내? 너 살자고 한 짓을. 강일섭 씨랑 지훈이 처가 널 설득한 거 다 알고 있다. 그럼 전 이제 어떡하라고요? 저 당장 살 방학한도 없어요. 뭐라고요? 아니 저기 우리 혜원이가 최준혁이 쌩 거짓말 한 거다. 회장님 편 들어주는 바람에 그 인간한테 죽게 생겼다고 이사고를 쳐놨는데 그 인간 집에 어떻게 들어가? 그래서요? 아니 저기 혜원이가 당장 가 있을 데가 없잖아. 그래서요? 아니 나랑 같이 있는다고 해도 최준혁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모텔 전전하게 할 수도 없고.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혜원을 살게 해달라고요? 어, 당분간만 어떻게 좀 안 될까? 미쳤어요? 아니, 사장님 딸이 우리 은동이랑 어떤 왼수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더러 먹이고 재워달란 말이에요, 지금? 에이, 잘못한 건 옛날이고. 이번에는 차은동 씨가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도 했잖아. 그건 지가 살려고 한 거죠. 기가 막혀서. 그래, 오혜원은 우리랑 같이 살겠대요? 아니 뭐 말은 안 해봤는데 지가 싫으면 어쩔 거야. 돈도 없지. 최준영한테 잡히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. 아이 저기 그리고 우리 석구 씨가 힘도 세고 든든하고. 아, 뭐 그거야 뭐 그렇긴 하죠. 뭔 소리라는 거야 정말. 아유,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혜원이 좀 데리고 있어줘. 걔 이번에 진짜 정신 차렸어. 차은동 씨 편에 서기로 했다니까. 아, 그래요? 글쎄 안 된다고요. 안 된다고 안 된다고. 아이고 정말. 너 여기서 뭐 하냐? 네가 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집에 들어와? 비켜.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? 차은동이란 손잡고 날 죽여? 네가?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.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도망자 신세가 됐어. 인과응보네. 네 기자회견을 보고 아버지가 사라지셨다고. 어디서 나한테 떠넘겨? 겁나서 도망치신 거지. 당신 차만 좀 그사... 차만종 그 사람 뭐... 말해봐. 내가 그 사람 뭐... 말해! 나한테 손만 대? 나 찾거나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. 넌 예나 지금이나 내 손바닥 아니야.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 하나 못 찾아낼 것 같아.
준혁아, 네 아버지. 이게 지금 뭔 시츄에이션? 어머나! 아이고 세상에! 연도아, 그 여자 당분간 언니가 볼모로 데리고 있어. 어? 무슨 말인지 알지, 언니? 아니,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알았어. 저기 너 차은병 집에 가 있으라고. 미쳤어? 나더러 어디 가 있으라고? 아이 그럼 어쩔 거야. 일단은 최준혁 피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 그렇다고 그 집에 왜 가? 당분간만이야. 엄마도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하자. 어? 살고 봐야지. 은동이 부탁이라 내가 어쩔 순 없는데 당신 아마 죽고 싶어질걸? 각오해. 안 간다고. 아우.